안녕하십니까. 공급을하다스입니다. 진짜 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 드디어 출시가 되어서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짠! 하이코 그리고 국내 계양 전동 공구에서 합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충전가위거든요. 제가 충전가위를 여러 번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예전에 한 3편 정도 보여드렸었는데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은 답변과 댓글이 달렸었던 부분이 계양 18V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계양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충전가위는 나오지 않는 거, 이 부분이 가장 많으셨거든요. 근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번에 하이코에서 계양이랑 콜라보를 해서 계양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충전가위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들고 나와봤고요. HPS18BLZ입니다. Z가 붙었으면 이제 눈치를 채시겠죠. Z라고 붙었는 거는 배터리랑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은 몸체, 배어투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충전가위 몸체가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구성품은 어깨끈이 달려있는 가방이 들어있고요. 충전가위 몸체, 배터리 연장 케이블 하나, 오일이랑 육각 렌치랑 허리에 찰 수 있는 벨트 클립까지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생긴 게 너무 매력적으로 나왔죠. 크기도 굉장히 작고 슬림하게 나왔는데 최대 능력치가 35mm까지 절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25mm로도 절단할 수 있는 모두, 이렇게 두 가지 모드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브러시스 모터로 출시가 되었고 계양 배터리를 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저도 반갑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런 지금 구성품들, 뭐 벨트 클립 이런 부분도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원하셨던 부분이고 배터리 연장 어댑터까지 들어있다 보니까 가볍게 쓰기에 좋게 출시가 되어서 나왔는 거거든요. 하이코 충전가위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손이 닿더라도 작동이 되지 않게끔 되어 있는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밖으로 나가서 한번 직접 나무를 잘라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제 제가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요. 일단은 계양 배터리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 배터리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계양 18V 배터리를 가지고 계셔야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하고요. 자, 일단 여기 전원 버튼을 한 2초간 꾹 누르고 있으시면 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전원이 켜졌고요. 전원을 켜고 나서 바로 작동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장치가 있어요. 트리거를 연속으로 두 번, 연속으로 두 번 탁탁 당기면 이렇게 사용 준비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전원을 켜고 트리거를 두 번 연속으로 당겨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자를 수 있는 능력치는 35mm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얇은 가지를 계속해서 자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트리거를 3초간 2, 3, 자 이렇게 삐 소리가 나서 다시 보면은 입이 벌어졌는 정도가 작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르면 얇은 가지를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드고 다시 여기서 3초간 자 다시 입이 벌어졌죠. 붉은 가지를 자를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두 단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자를 수 있는 나무 가지들이 많은데 잘라보면서 또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뭐 1cm 조금 넘는 가지에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쉽게 잘 잘리죠.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조금 더 굵은 나무도 보시면 그냥 너무 손쉽게 잘 잘리는 모습이고 이게 지금 18V의 브러시스 못하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굵은 가지까지는 잘 나가는 모습이고요. 여기 옹이 있는 부분도 자 보십시오. 그냥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굵은 것도 잘라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엄지손가락 굵기만 한데 이것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오 사정없이 나가버리네. 보이시죠 지금. 와 자 여기 두 갈래 옹이 있는 부분도 우와 이건 진짜 굵은데. 자, 와, 지금 계속해서 자르는데도 뭐 이질감 없이, 자, 옹 있는 부분도, 와, 파괴를 해버리네, 그냥, 와. 30mm 정도 되는 것까지 잘라봤을 때 너무 쉽게 잘 잘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드를 25mm 모드로 바꾸고 나서, 자, 이렇게 1, 2, 3. 이 소리가 나고 나면 여기 입이 벌어진 정도가 작게 되고요. 내가 지금 작업해야 되는 이 가지의 굵기가 25mm 미만의 얇은 굵기의 가지를 계속해서 절단을 해야 된다면 25mm까지 작업할 수 있는 모드로 바꾸시고 작업을 하시면 이 절단되는 속도가 아까 전에 35mm일 때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작업의 능률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입이 작은 상태에서 닫혔다 열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속도가 빨리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용을 하시는데 또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거는 지금 굵기가 대략 한 4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우와. 와, 여기 옹이 있는 부분 입이 거의 들어가지나 마나 이 정도로 큰데. 우와, 지금 보이시죠 굵기가. 와, 지금 이렇게 잘라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 엄지손가락 거의 두 개를 합쳐놨는 정도의 굵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너무 잘 잘리는 모습이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 게, 이렇게 자르는 모재 그리고 자르는 가위가 여기 있었을 때 지지하는 왼손, 이 왼손을 최대한 가위질 하는 데서 멀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계속 작업하시는 분들은 한눈 팔다가 이렇게 손을 다치게 되는 경우도 허다거든요. 근데 하이코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이렇게 센서가 달려있어서 내가 지금 자르려고 하는데 이 왼손이 여기 대있는 순간 눌러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떼지면 다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장치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작업을 하다가 내 왼손이 가위 날에 대이는 순간 작업은 안 됩니다. 삐삐 소리를 내면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양 배터리를 바로 장착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지금 5.0이나 6.0 배터리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작업했을 때는 좀 무게감이 나간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 하이코 충전 가위를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연장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장시간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가볍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장착을 하고 반대쪽에다가 배터리를 이렇게 끼우시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허리에 차는 벨트 클립이 있기 때문에 허리에 거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주머니가 있다면 주머니에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똑같이 전원을 켜시고, 자, 이렇게 쓰면은 진짜 순전히 가위 무게만으로도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지금 선이 연결되어 있지만 아까 전에 그냥 배터리를 꽂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대신 무게는 가볍게 쓸 수 있다. 어댑터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위집 같은 경우는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품이지만 하이코 제품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충전 가위를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넣고 다닐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작업해야 되는 반경이 넓으신 분들은 작업하다가 다시 또 가위를 어디에 넣기도 좀 약간 마땅치 않은데, 이렇게 가죽으로 된 가위집에다가 가위를 넣고 이동을 해서 사용하는 지점에 와서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여기 밖에 나와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로 다시 들어가서 제가 말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사용을 하고 스튜디오로 들어왔는데요. 일단 성능이 너무 괜찮았어요. 손이 닿더라도 자동으로 센서가 작동이 되어서 지금 트리거를 당겨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 획기적인 것 같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양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충전 가위를 쓸 수 있다, 그것도 성능과 스펙이 월등한 제품을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계양 18V 5.0 암페어 배터리로 사용을 했을 때 연속으로 계속해서 사용했을 때 5시간 가량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5.0이나 6.0이나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은 무게가 한 1.2에서 1.3kg까지 나가게 돼요. 장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손이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은 받았었고요. 제가 이제 사용할 때 이 연장 어댑터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연장 어댑터에 장착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손에 들고 있는 무게는 1kg가 안 됩니다. 한 850에서 900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래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어댑터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충전 가위 본체는 계양 18V 배터리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번에 하이코랑 계양이랑 이제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마키다 배터리, 디월트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바로 가위에는 장착이 안 되지만 연장 어댑터에 꽂고, 요 어댑터를 가위에 꽂게 되면은, 자, 요렇게 마키다 배터리를 이용해서도 지금 가위를 쓸 수가 있고요. 듀얼트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은 듀얼트 배터리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연장 어댑터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 하이코 충전 가위랑 이 세 가지 배터리 연장 어댑터 중에 한 가지를 포함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진 베이스가 계양 배터리가 대부분이면 계양 배터리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 연장 어댑터를 선택하시면 되고, 계양 배터리는 없지만 막기다나 듀얼트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듀얼트 혹은 막기다 배터리를 쓸 수 있는 연장 어댑터를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연장 어댑터 중에 한 가지를 포함시켜서 배터리는 안 들어있습니다. 충전기도 안 들어있고요. 베어 툴로만. 그리고 연장 어댑터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한 16만원 선에 가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해봤을 때 이 충전 가위뿐만 아니라 혹시나 지금 계양 충전 드릴을 예전에 사셔서 쓰고 계시다가 계양을 안 쓰고 뭐 디월트든 막기다 제품으로 갈아타셔서 쓰고 계시는데 계양 충전 공구에 18V 제품군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연장 어댑터를 구매를 따로 하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가위에만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충전 공구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위를 사용하면서 하이코에서 출시된 가위 집도 사용을 해봤어요. 이 가위 집 같은 경우는 시중에도 다른 브랜드들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 근데 천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하이코에서 나오는 제품 같은 경우는 가위가 들어가지는 이 뒷백판이랑 그리고 가위 날이 꼽히게 되는 이 아래쪽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잘 찢어지거나 잘 헤어지는 데 반해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죄송 뒀다 뺐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멀쩡하거든요. 정말 얇은 가지 미세한 부분을 자를 때는 손으로 하는 가위를 써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 가위도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꼽아서 쓰실 수가 있고, 충전 가위도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넣어서 다니실 수가 있는 가위도 이렇게 출시가 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이코랑 계양에서 콜라보레이션을 한 충전 가위를 제가 한번 보여봐 드렸습니다. 가위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큼 가위의 기술력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펙이 지금 35mm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40mm 가까이 되는 제품을 자르더라도 가지가 계속 잘렸단 말이에요. 성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라는 느낌을 확실히 많이 받았거든요. 계양 18V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정말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었고, 혹시나 막기다나 디월트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가위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하이코랑 계양에서 같이 출시된 충전 가위에 대해서 한번 보여봐 드렸고, 혹시나 충전 가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 하이코랑 계양 전동공구 한국 대표님들 두 분께서 충전 가위 10세트, 요 어댑터 3가지를 각 10개씩 충전 가위 집도 10개 40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저 영상 이렇게 짧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전 가위를 사용하실 때 알게 되시면 좋을 법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안전입니다. 이 날 쪽에 혹시나 손이 가야 한다면 날을 청소하기 위해서건 날을 교체하기 위해서건 이 날 쪽에 손이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꼭 배터리를 분리하시고 날을 청소하거나 날을 교체하시길 바래요. 혹시나 이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잘못돼서 오작동을 하건 잘못 눌려져서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를 꽂혀있는 상황에서 전원을 켜고 자 이렇게 쓰시다가 내가 다 썼어요. 그랬을 때 바로 배터리를 뽑고 보관해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 트리거를 당기신 상태에서 한번 소리 나고 두 번째 소리가 나게 되면은 이렇게 가위 날이 닫힌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셔서 배터리는 완충시켜서 보관을 해두시고요. 가위 본체는 이렇게 입이 닫힌 상태로 보관을 해야지 다음에 쓰실 때 배터리를 꽂고 전원을 켜고 트리거를 두 번 당길 때 벌어지는 게 먼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없는데 혹시나 입이 벌어진 상태에서 배터리를 빼고 보관을 하시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전원을 켜고 누르면 일단 닫히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이셨죠? 이렇게 닫히는 것부터 시작이 될 때 굉장히 또 위험해요. 그래서 꼭 입을 이렇게 누르신 상태에서 B 한번 두 번째 B까지 될 동안 놔둔 상태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셔서 보관을 하시는 게 또 안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제품에는 센서가 있어서 혹시나
작동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은 이 잡고 있는 사람의 반대쪽 손이 왔을 때는 작동이 안 되지만 지금은 제 손이 아니라 이대리 손입니다. 작동이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가위를 잡고 있는 사람의 반대쪽 손이 와야지 이렇게 작동이 안 되는 거지. 손이 대면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해서 손대반에 보여줄게 하다가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지금 전류가 흘러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라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 이게 용접선입니다. 가위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잘리게 돼요. 용접 케이블을 자주 많이 자르시는 분들한테도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